빅벤 국립공원에서 미들랜드까지는 약 3시간 반의 운전시간이 소요됩니다. 미들랜드는 인구 15만 정도의 적은 도시이나 미국 제1위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지로 2010년 이후 세계 석유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미국이 세계 제1위 원유 생산국이 되고 원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신하는 데 기여한 도시입니다. 오늘은 4월 30일 2021년 텍사스 중부지방의 미들랜드 대평원을 달리는데 저 기름 파내는 기계 이름 우리는 그냥 메뚜기라고 부른다. 그 기계 이름을 메뚜기가 수도 없이 많이 지금 미들랜드 쪽으로 가면서 점점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 뽑아내느냐고 포도 기르고 석유도 나오고 이 겉으로 보기에는 황량하고 삭막한 사막 땅이 아주 보호구예요. 목축업에 석유 산업에 보호구의 땅이야. 와우, 여기는 완전히 메뚜기 밭이야. 밭 엄청 많이 기계가 박혀가지고 와, 저 뒤로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대평원의 지명은 파미안 분지라고 부릅니다. 파미안 분지는 텍사스주, 오클라호마주, 뉴멕시코주 일대의 22만 평방킬로미터의 땅으로 남한과 북한의 합한 면적과 비슷한 넓은 대지에 세일 원유와 천연가스가 다량으로 묻혀 있다 합니다. 미들랜드 텍사스에 있는 페트롤리움 베이신 뮤지엄. 펜실바니아주에서 1859년 최초로 원유를 발견한 후 1970년대에는 960만 배럴을 생산하여 최대 산유국이었으나 점점 감소하여 1999년에는 590만 배럴로 생산량이 줄고 소비량은 늘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많은 양의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국 지질학자들은 파미안 분지에 많은 양의 세일 원유와 가스가 묻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일 원유와 가스를 개발하기 위해 1997년 조지 미첼이라는 사람이 수압 파괴 공법을 연구하여 성공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수평 불착법을 성공하여
미 전역에서 셀 원유와 천연가스의 생산이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박물관 내 소장품입니다. 이 동영상은 파미안 분지의 생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파미안 분지는 2억 년 전에는 거대한 바다의 대륙붕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산호초와 바다고기와 조개류 등 많은 바다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화산과 지진에 의해 지각이 변경되고 바다가 육지로 되는 과정에서 동물과 식물들의 유기물이 퇴적암 속에서 원료로 변하여 저장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석유 개발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지표면에서 수직으로 석유 우물까지 구멍을 뚫고 용산과 같이 특수 펌프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원유를 뽑아 올리는 방법이었습니다. 2008년에 완성된 것으로 보고된 수평 굴착 방법은 수직으로 굴착한 후 특수기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2 내지 3km를 굴착하는 공법입니다. 굴착이 끝난 후 조지 미첼이 1997년에 개발한 수압 파쇄 공법을 사용합니다. 영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물에 석영모래와 화학물질을 섞어 강력한 힘으로 물과 모래를 분사합니다. 물과 모래의 힘에 의해 물이 돌 틈에 스며들고 돌이 파쇄되어 원유와 가스가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흘러나온 원유와 가스를 사진에서 보는 높은 탑에서 원유와 가스를 지상으로 뽑아 올립니다. 오일 샘의 깊이는 300m부터 3000m까지 있으나 이보다 훨씬 더 깊은 경우도 있습니다. 1920년대 미들랜드의 풍경과 시설들입니다. 미국의 41대 대통령 조지 H.W. 부시의 집이 박물관에서 15분 운전 거리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41대 대통령 조지 H.W. 부시는 1948년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뉴욕 월스트리트 자본가 집안의 울타리를 벗어나 인구 2만 명의 먼지 나는 미들랜드 텍사스로 이주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석유 관련 세일즈맨으로 시작한 후 원유 개발 사업에 도전하여 성공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미국의 43대 대통령 조지 W. 부시가 소년 시절을 보냈고 딸과 둘째 아들 잽 부시를 낳았다고 합니다. 미들랜드를 막 빠져나와서 달라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길인데